안녕하세요. 2월 4주차 다이소에 어떤 신상이 나왔을지 소개할게요.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고고! 먼저 우리 집 댁냥이를 위한 장난감 신상들이 출시됐어요. 냥집사들 필수템! 움직이는 물고기 장난감은 에어백을 누르면 물고기가 파닥파닥 움직인답니다. 캣닙과 방울이 들어있어 호기심 많은 고양이에게 안성맞춤이겠죠? 삑삑이와 터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발바닥 장난감이에요. 발바닥을 누르면 삑삑 귀여운 소리가 난답니다. 귀염뽀짝한 동물 캐릭터가 달린 치실 장난감은 길쭉해서 물고 뜯으며 놀기 딱 좋답니다. 생일 파티에 찰떡! 누르면 삑삑 소리 나는 케이크 모양 장난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인 터그 놀이용 매듭 장난감도 있어요. 하우스, 범선, 곤충, 동물 등 목재 퍼즐 신상이 가득 출시됐어요. 나무판과 조립 전개도 사포가 들어있답니다. 전개도를 따라 조립하다가 접착이 필요한 조각엔 목공풀을 발라 고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돛까지 달아주면 완성! 존재감 갑! 근사한 범선 완성! 다양한 목재 퍼즐이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는 퍼즐을 골라 맞춰보세요. 보송보송한 폼폼 키링을 소개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너무 귀여워요. 가방에 달아주면 포인트로 굿!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돋보이는 동물 인형도 있어요. 큰 코가 매력적인 코알라와 짧은 팔이 너무 귀여운 라쿤, 레서판다까지! 이등신 비율이 너무 사랑스럽죠? 올해 봄 포인트로 딱 좋은 스카프가 출시됐어요. 어깨에 착 둘러 멋스럽게 착용해보세요. 핸드백에 감아서 유니크한 가방 장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봄 인테리어를 위한 화병이에요. 테이블이나 선반에 놓아두면 화사함이 가득, 투톤으로 유니크함까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 이 상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